정부가 오늘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주기로 약속했었던 1차 긴급 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박모 씨. 코로나 사태로 학생이 급감해 생활고에 처하자 지난 6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접수 번호도 받았는데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스스로 지치겠지라는 그런 태도가 솔직히 더 상처가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에게 150만 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신청 후 2주 안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못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이 끝난 뒤 전담 콜센터는 사라졌고 현재는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만 문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답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카페에다 남겨도 안 보지도 않으시고요. 뭐 국민신문고를 남겨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돼요. 114만 정도로 예상됐던 신청자가 175만 명을 넘었고 편성된 예산 1조 5천억을 넘어 1조 9천억까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심사는 완료했지만 지급받은 비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긴급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1차 지급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2차 지원금의 예상 인원과 예산 편성을 보다 정교히 해야 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